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12월 20일입니다. 2021년도 딱 열흘만 남았네요. 2년 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꼭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힘내서 이겨냅시다.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아직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래도 이겨내자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전 같으면 12월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수많은 인파가 송년 혹은 신년 맞이로 이곳저곳을 붐빌 때지요. 저는 벌써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모임이 취소됐거나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여기는 서울과 가까운 아산의 한 저수지입니다. 지금 철원에서는 얼음 낚시를 한답니다. 남도권에서는 수로 낚시. 저도 고민하다가 제 아우가 아직도 가끔 대물이 비친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요 며칠간은 날씨가 반짝 좋다네요. 다음 주는 또 강추위가 몰려오고 그 틈새에 얼른 대를 세우러 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음력 11월 17일 달은 크지만 보름이 비켜갔습니다. 충남 아산 지방 오후 2시 현재 10도입니다. 어제 아침은 영하 10도, 오늘 낮엔 영상 10도. 참 미친 날씨입니다. 일부 흐리고요. 남서풍이 초속 5.8m 굉장히 강합니다. 기압은 105 헥토파스칼, 약간 고기압입니다. 이런 널뛰기 날씨에 붕어가 나와줄까요? 자! 두런두런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오시래, 오시래, 고시래, 고시래, 고시래. 자, 첫밥이 들어갑니다. 자, 가자.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자, 올라오면 끝납니다. 올라오면 끝납니다. 지금 초저녁 입질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저녁에 5시, 6시에 돼야 나온다고. 5시, 6시? 바닥에 죽었는데. 하나, 둘, 셋. 나이스. 어디요? 낙세 하나 둘 셋. 낙세. 오케이. 자.
자,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앉아. 아. 올라옵니다. 아유, 야. 이야. 이야, 요게 입질이었네. 이야. 어, 씨알 좀 됩니다. 어우, 씨알 좋습니다. 이야. 여러분, 찌 올라오는 거 보셨죠? 살짝 올라왔다가, 와! 이야, 씨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자 될까요? 이야, 4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0, 35, 30, 35 가까이 됩니다. 야, 허리굽입니다. 예쁜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얘야. 와, 살짝 잠겼다가 여러분들도 보셨죠? 자, 여러분, 자, 허리굽 붕어 보시죠. 야, 낙세. 여기까지 찌를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왔네요. 야, 멋집니다. 야, 이 겨울에 35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아, 어우, 힘이 세서 수초를 감아가지고, 어휴. 4자인 줄 알았습니다. 4자가 아니네요. 8시 50분 슬레이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근데 거기서 나오냐? 야, 찌 안 보이는 데서 나오면 어떡하냐? 어, 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야. 야, 안 된다. 안 된다. 오, 좋습니다. 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와, 야, 지가 보였나? 야, 여러분,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자. 오, 얘는 더 큽니다. 37. 와, 얘는 더 큽니다. 이야, 37. 이야, 좋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온 것보다 더 큽니다. 찌가 잡혔을까요? 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어우, 정확하게 37. 잠깐. 한 번 더 보자. 자, 여러분. 아우, 좋습니다. 이야, 30, 주둥이 왜 자꾸 미끄러지냐? 자, 36.5 정도 나옵니다. 36.5. 아, 여러 사람들한테 약 올리느냐. 야, 요거. 기가 막힌 놈이 올라왔습니다. 아, 자, 한번 한 마리 더 나와라. 고기. 네. 아, 좋아. 한 번 더 나와라. 아침에 이렇게 살얼음이 잡혔습니다. 낚시는 글쎄요, 조금 녹고 난 다음에 한 타임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아우 김종훈 씨가 11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4시 반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 한번 일어났었는데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찌 하나가 이렇게 몸통을 찍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려 있습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얼음이 언 상태고요. 그리고 찌 하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서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질이 온 겁니다. 아산 문방지에서 2박을 해봤습니다. 첫째 날 밤 10시 즈음에 35cm가 한 마리 나왔고, 둘째 날 아침에 10시가 좀 넘어서 36.5cm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낚시하는 분들이 한 10여 분 계셨는데 다 꽝이었고 저만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화면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 앞에 갈대하고 부들이 쓰러져 누워있는 저 포인트가 기가 막힌 포인트에 제가 앉았다. 역시 운이 좋구나. 노지는 역시 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좋은 자리에 제가 앉았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양보해 준 제 아우 잔바리 진석 아우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하루를 더하면 또 밤에 멋진 입질을 몇 번 놓쳤고
또 한 번 처박혔고, 그래서 찌가 저 안에 있고요. 하루를 더하면 더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루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난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얼음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 5도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제 긴급 출동 우리 전기차 주인 김종훈 아우하고 저랑 작전을 폈습니다. 공조를 했습니다. 자, 종훈아, 나는 11시까지 근무할 테니까 너는 11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대물 낚시를 해봅니까? 영광입니다. 하더니 제가 2시 반쯤에 종훈아 들어가 자라 그랬더니 한 번 사양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가서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4시쯤 화장실 가느라 일어나 보니까 이미 얼음은 잡혀 있는데 맨 가에 있는 짧은 데 수족가에 넣어놓던 찌가 몸통을 찢고 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찌가 지금 얼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 두 곳은 두 대는 반드시 입질이 왔던 겁니다. 몸통 찢고 옆으로 한 20cm쯤 이동한 그 찌는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거는 채서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는 올라오면 35cm 이상 되는 대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움이 남고요. 아, 제가 이번 사건으로 곧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더 있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뭐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사정이고요. 여하튼 오늘은 허리급 두 마리 35cm, 36.5cm 두 마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또 한번 외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예쁜 붕어, 이 엄동설안에 나온 그 두 마리의 허리급 붕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